죽는 사람도 한 명 있어요. 그 9시에 징크스가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. 아, 이 사람 9시에 죽겠네? 어, 이 사람 9시에도 나쁘진 않네? 좋네? 뭐 이게 나오거든요. 사실 이번에는 9수에는 다들 위험하다고는 하는데 일반인들은 9수가 왜 위험하다고 하는지. 9수라는 게 좋을 때 있고 나쁠 때 있고 다 맞아요. 상반이 갈려져요. 그런데 무조건 9수라고 나쁜 건 아니에요. 또 그렇다고. 아, 네. 어떤 게 들어가 있냐면 9수에 삼재가 들어가 있고 그 해운인에 또 어떤 나랑 안 맞는 게 들어가 있으면 어떤 게 많냐면 교통사고가 많아요. 아, 9수에는 사고가 좀 많이 나는구나. 건강을 조심해야 되고요. 사고. 특히 사고, 건강 주의하셔야 되고 또 삼재도 9수가 나쁜 9수가 있는 건 아니에요. 근데 이제 약간의 걸리는 게 많다면 삼재도 걸려있고 9수에 걸려있고 뭐가 또 해운일에 또 뭐가 걸려있어. 네. 그러면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하고 내가 샌드위치 역할을 해야 돼요. 중간에서. 그러면은 이게 이제 내가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. 사고를 많이 생기고요. 아... 죽는 사람도 한 명 있어요. 그 9수에 징크스가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. 근데 이제 그게 다 나쁜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. 제가. 네. 그거 다 보면 나와요. 아, 이 사람 9수에 죽겠네? 어, 이 사람 9수에도 나쁘진 않네? 좋네? 뭐 이게 나오거든요. 그래서 걸리는 게 많으면 안 돼요. 삼재에 걸리고 9수에 걸리고 그 해운에 또 어떤 거에 따라서 나랑 거기 걸린다면 네. 안 좋은 게 걸리면 이건 가는 거예요. 그쵸. 아니면 내가 죽는다든가 요절한다든가 교통사고 나서 방벌스가 된다든가 거기서 안 좋은 게 들어오는 거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9수라는 거는 어느 띠를 제가 좋다 나쁘다 할 수가 없어요. 사람을 보면 아, 그 사람을 봐야지. 봐야지. 너 무조건 9수 나쁜 게 아니니까 네. 이 사람을 봐야 9수인지 뭔지 네. 알 거 아니에요. 그래서 나이를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. 처음에 말을 딱 해주고 아 9수인지 아닌지 이거 나오는데 9수도 좋은 9수가 있고 나쁜 9수가 있는데 아 나쁜 9수는 악의 어떤 그런 기운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나쁜 살들이 많이 들어와 나를 괴롭히는 나쁜 것들이 들어오잖아요. 삼재 네. 끼고 9수 끼고 참 유감스럽죠. 나쁜 거 다 붙어 있으니까 해운일에 따라서 틀려. 또 어떻게 들어올지 몰라. 거기에 대해서 이게 이제 답이 나오기 때문에 좋은 9수가 있고 나쁜 9수가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제 9수는 대부분 안 좋은 건 맞아요. 70%는 안 좋고 30%는 좋아요. 9수는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걸리지만 않으면 돼요. 뭐에 걸리고 뭐에 걸리고 뭐에 걸리면 내가 샌드위치가 되면 나는 살 수가 없어요. 그쵸. 그럴 때 교통사고가 많이 나고 죽는 것도 있지만 내가 장애가 되는 게 또 있거든요. 그럼. 그래서 대부분 손님 이제 사람들이 9수는 조심하는 게 좋아요. 4자보다 9이 더 안 좋아요. 4보다 9이. 그래서 70%는 나쁘다고 봐야 되고 30%는 좋은 9수도 있어요. 아. 그래서 사람마다 구별하기 때문에 딱 집어서 어떤 9수가 나쁘다 이건 할 수가 없어요. 솔직하게 아. 말씀드립니다. 그럼 1대1로 상담을 통해서 이걸 그걸 알게 되죠. 그래야지 네. 알 수 있는 거죠? 조심해라. 안 좋다. 뭐 어디에 가지 마라. 뭐 여행을 가지 마라. 뭐 이런 게 있어요. 그런 것만 참고하시면 9수도 잘 넘어갈 수 있습니다. 너무 겁먹지 마세요. 알겠습니다. 그러면 좀 겁난다면 선생님께 또 전화를 하면 되겠네요. 그쵸. 이제 근데 뭐 꼭 나한테 전화하라는 것보다 네, 또 잘 아신 분한테 네. 상담하셔도 되고요. 네. 예, 그렇게 해서 답이 나오는 거지 어떤 띠 어떤 띠에서는 답이 나오는데 그 9수만 갖고는 할 수가 없어요. 할 수 없다. 예, 근데 이제 그러면... 안 좋은 건 맞아요. 안 좋은 건 맞으나 70%인데 그 안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고 좋은 것도 있기 때문에 내가 그걸 구별을 못 할 수가 없다는 거죠. 정말 자세히 알고 싶으면 상담을 통해서 자세히 알고 싶은 건 그분이 오셔서 상담을 하거나 딴 선생님들 상담하거나 그래 답이 나와요. 조심조심해라 하고